여성 여행객 몸속에 마약을 숨겨 국내에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네, 이들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문 검색이 덜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성의 몸속에 마약을 숨겨 밀반입했습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김해공항 국제선. 한 여성이 공항 바깥에서 기다리는 남성에게 무언가를 건넵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물건은 바로 필로폰. 태국 여행객으로 가장한 여성이 자신의 몸속에 마약을 숨겨 들어온 겁니다. 이들은 20대 여성들에게 태국으로 여행을 보내주는 대가로 마약을 운반케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약 검사가 허술한 김해공항을 노렸습니다. 적게 운반할 때는 300만 원, 더 많이 운반할 때는 800만 원까지 경비를 받고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검문 검색 같은 데가 좀 수월하니까 그 많이 이렇게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1월부터 석 달간 여성 3명의 몸속에 숨겨 들어온 필로폰은 모두 600g에 달합니다. 2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SNS 등을 통해 1g당 50에서 7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상반기 마약 범죄 집중 단속 기간 동안 부산에서만 800명 넘게 검거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찰은 총책과 운반 판매책 등 3명을 구속하고 추가 투약자를 확인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